할인할 겸 어차피 필요했는데 이거는 뭐 남편 시키면 되니까요. 4분의 1 티스푼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그쿠커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삶은 달걀을 많이 먹는데 그럴 때마다 물을 끓여가지고 삶아서 먹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마살 홈굿즈에 갔더니 이게 13불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할 겸 어차피 필요했는데 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왔어요.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we start, 광고 아닙니다. 네, 저희 절대 광고 아니고 내 돈 내 산, 확실한 내 돈 내 산. 네, thank you. 그래서 상품을 꺼내볼게요. 간단해요. 이거 하나. 설명서. 뭐가 없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다시 제품 구성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보기 전에 여기에 설명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뚜껑이고요. 셰프메인. 처음 써봐요. 이거는 이게 계란컵. 이거는 수란용 트레이래요. 그 쟁반. 이거는 오믈렛용. 조그만한 게 별게 다 있어요. 여기 위에다가 계란을 올려놓고, 아까 이게 여기 꼽는 것 같아. 여기 끼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남편 시키면 되니까요. 좀 이따 다시 시도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 물을 부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걸 누르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저희는 지금 계란을 6개를 넣어봤는데요. 이게 6개가 가능한 거고, 저희는 6개까지 먹진 않을 거라서 일단 2개만 뺄게요. 물을 부어볼 건데요. 이 계량컵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하드, 미디움, 소프트가 있어요. 저희는 하드로 해서 먹으려고요. 물을 가져와서 하드까지 물을 채워준 다음에 부어줄게요. 붓고 계란을 올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줄게요. 저도 아직 처음 써보는 거라서 좀 미숙해요. 끝에 약간의 장군처럼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버튼을 눌러줄게요. 시작됐어요. 자, 다 되면 버튼이 풀리겠죠? I don't know. 나도 몰라. 설명서를 읽어. 다 익으면 알람이 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울릴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익으면서 하는 얘긴데요. 한국에서도 찾아보니까 15,000원, 18,000원, 뭐 비싼 건 20,000원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할인되기 전에 가격이 18불이고 할인 후에 12.99거든요. 13불. 잘 산 것 같아요. 가격 대비. 근데 얘가 어떻게 익어가는지 좀 봐야겠죠? A few moments later. 지금 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거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면 꺼지고 짜라란. 와우. 그냥 한번 까볼게요. 얘를 찬물에 옮겨줄게요. 뜨거. 이 뜨거운 히트가 뭐야, 열기가 남아있을 때 식초 두 티스푼, 이 티스푼? 4분의 1 티스푼이야.
왜 이러는 걸까요? 갖다줘요. 어쩐지 너무 작다고 했다. 1 티스푼이 없어서 2분의 1 티스푼으로 두 번 넣어줄게요. 열기가 남아있을 때 이렇게 해주면 해주고 얘네가 마르면 페이퍼타월로 닦아주면 된대요. 간단하죠? 얘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까져요. 짜란. 반을 뜯어볼까요? 아, 칼을 갖고 와볼까요? 네, 칼을 갖고 오세요. 그릇 하나, 칼 하나. 짠! 제가 한번 계란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오! 완벽. 대략적으로 이걸 완숙시키는데 12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에그쿠커로 오믈렛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믈렛을 만들 때 물이 이만큼 필요하고 에그 트레이가 필요하고 오믈렛 트레이가 필요하고 계란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제가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물 1.2라고 써있거든요. 여기에 오믈렛이랑 포치드라고 되어 있는데 오믈렛도 가능하고 수란 만들 때 이만큼 넣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만큼 넣어볼게요. 실험실 같네요. 얍. 뚜껑 열어주고 물을 부어주고. 이 물 아니지? 이 물이죠. 여기 물 부어주고 이걸 깔아주고 그리고 오믈렛용 트레이 다 한 번씩 헹궈서 사용해야 돼요. 오믈렛용 계란 푼 거랑 야채 부어줄게요. 계란 두 개 용량이에요. 뚜껑을 닫아주고 버튼을 눌러줄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시작! 다 되면 알람이 울리니까 그때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지금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시간은 5분 정도 걸렸고요. 파란색 버튼을 떼면 끝나요. 떼주고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약간 계란찜처럼 됐는데요. 한번 수저로 퍼볼게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대박! 대박! 완전히 잘 익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베이글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오믈렛 완성!